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풀톤에서 제작되는 마스 말로를 만나보겠습니다. 마시말로 페달은 세계의 뉴 올드스타 BC184C 트랜지스터가 장착된 광범위한 톤 레인지를 가진 디스토션 퍼즈 페달입니다. 녹음이나 라이브에 적합하게 적당한 레벨이 미드레인지를 제공하고 연주자의 피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크런치한 사운드부터 강렬한 퍼즈 사운드까지 커버 가능한 다재다능한 페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전에 뭐 색깔이 제가 지금 집에 아직도 모셔두고 있는 GT500의 빨간색 그리고 풀톤에서 나왔던 69 퍼즈 그죠? 네, 빨간색을 연기죠. 그대로 가지고 있는 느낌이고요. 이전에 비해서 이 풀톤의 모든 이펙터들이 OCD를 제외한 모든 이펙터들이 사이즈가 좀 줄어들었어요. 다음 시간에 다뤄볼 스파트램 같은 경우도 노브들도 좀 변경이 되고 이 사이즈가 대폭 사이즈가 작아졌는데 이 어떤 면에서는 현대적으로 바뀌었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 풀톤의 진정한 매니아들은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도 있어요. 큼직큼직하고 그 시원시원했던 느낌의 풀톤 이펙터의 외관을 사랑했던 연주자들도 있는데 일단 사운드를 들어보면 이 그 외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두 번째 부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운드만 좋다면 저는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든 것도 네.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외관부터 살펴보고요.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스토션 이펙트의 디스토션 양을 조절합니다. 컬러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. 히트 첫 번째 BC184C 트랜지스터의 게인을 제어하고 그에 따라 이어지는 나머지 회로를 설정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. 뭔가 조합을 통해서 많은 톤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네. 듭니다. 좋습니다. 아직 컬러 노브를 돌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이 제가 기억하는 모든 풀톤의 이펙터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빈티지한 사운드를 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 풀톤의 이 당시에도 굉장히 혁신적이었지만 지금 들어도 꽤나 현대적인 사운드를 갖고 있었던 브랜드거든요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좀 강한 거예요. 컬러를 좀 놀리고요. 디스토션도 높여보도록 할게요.
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드라이브 질감이 굉장히 크게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 디스토션 사운드부터 퍼지한 사운드까지 모두 연출이 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드라이브를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. 네. 그리고 이거 확실히 좀 빈티지 컨셉이 맞는 것 같아요.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마스말로의 핵심 노브라고 할 수 있는 이 히트 노브를 돌려볼 텐데 연주를 해주시면 쭉 돌려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맞아요.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확실히 컨셉이 빈티지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지금 보면은 그 히트 노브가 그 돌렸을 때 뭐가 감소되고 이런다기보다는 어떤 EQ대를 이동하면서 맞아요. 그런 느낌이에요. 묵직해지기도 하고 되게 막 자글자글해지기도 하고 지금 아까 막 이쪽으로 가니까 뭐 하이도 살짝 올라오는데 그 로우 때도 막 같이 올라서 막 부밍되는 느낌. 부밍되는 그 느낌도 들고 자 그러면은 한번 지금 스윗 뭐 지금 저는 사실 풀게인도 되게 좋거든요. 이게 왜냐하면 게인이 과하지가 않아서 근데 하지만 한 요 정도 우리 한번 그 좀 저는 아까 요 정도가 좋았던 것 같은데 자 요 요거였나? 맞습니다. 이게 맞는 것 같네요.
이게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게 네. 제가 JCM800을 가지고 있잖아요. 네. 그 800 느낌이 좀 나요. 그 퍼지하다는 느낌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개인이 먹는 이 질감 까끌까끌하고 이 서스테인이 길지 않은데 굉장히 감칠맛 나는 이 느낌이 JCM800 질감이 오 많이 나고 이게 어쨌든 손맛을 요하는 연주자들한테 굉장히 사랑받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페달이 진짜 저도 풀톤 꽤 많이 네. 신장인 것 같습니다. 모았는데 풀톤에서는 약간 처음 들어보는 느낌의 소리네요. 그렇습니다.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를 들려줬고요.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진짜 오리지널 빈티지라는 느낌이 아니라 현대에 기술이 있는 세공을 하는 이렇게 아티스트가 진짜로 그 시대의 감성을 살려서 새로 만든 뉴 빈티지라는 느낌이 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. 왜냐면은 이렇게 이 자글자글하고 이 빈티지한 느낌, 손맛 살리는 느낌을 잘 살리면서도 이 노이즈라든지 이런 걱정도 없고 컨트롤을 했을 때 정말로 정교하게 연주자가 원하는 세팅을 할 수 있는 페달은 페달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풀톤이 기술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은총 씨 먼저 이 마스말로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? 네, 감칠맛 나는 페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뭐 이거는 뭐 일단은 그 올라운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.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이 맛을 아시는 분 그리고 저는 요 페달의 앞단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냥 기본적인 튜브 스크리머 같은 거랑 같이 물리면 되게 기분 좋게 이제 그 바삭한 그 이 감칠맛이 살짝 기름져지면서 쫙쫙 나갈 것 같은 그 느낌이 바로 들거든요.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앞단에 두지 마시고 뒷단에 두셔가지고 그 사운드 세팅해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고 요거는 간만에 아주 그냥 손맛이 아주 쫙쫙 감기는 패드를 나온 것 같네요.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한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풀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. 이 풀톤 전설적인 브랜드였거든요. 그죠.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습니다. 그 공백기 사이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페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. 쏟아져 나왔고 풀톤이 이 다시 한번 그 영광의 시기를 되찾느냐 제가 봤을 땐 쉬운 길은 절대 아니다. 맞아요.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펙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마스말로를 들으면서 또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하고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저는 느꼈고요. 풀톤이 다시 엄청나게 재기에 성공을 해서 이 다시 베스트셀러 브랜드로 올라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페달들이 가격도 같이 동반상승하게 꿈꿔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풀톤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